안녕, 얘들아. 안녕. 오늘은 내가 전버섯 군대 생활할 때 일어났던 귀신 얘기 2탄을 할게. 내 그 부대가 이제 그 포항에서 영일만을 통해서 구룡포에서 이제 토끼꼬리에 해당하는 대보, 거기가 이제 부대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런데 우리 부대 그 운전병들은 대개 어디를 다니냐면 포항 구룡포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부대까지. 그런데 벌써 오래전부터 그 운전병들 사이에 그 귀신 얘기가 항상 있었어. 뭐 오는 도중에 뭐 길에서 이제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이렇게 태워달라고 흔들면은 이게 스면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뭐, 앞에서 그냥 차를 막고 세워달라고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막 지나치고 그러면 없어진다는 뭐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거 얘네들이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로구나. 그냥 무심코 그렇게만 지나갔는데, 하루는, 우리 부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 우리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운전병이 새벽 뭐 1시인가 2시쯤, 포항을 갔다 왔다고 막 들어오고 나서는 그냥 모포 뒤집어 쓰고 그냥 킁킁 알면서 자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더니 바로 귀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가 뭐 새벽 뭐 1시인가 2시쯤에 이제 이렇게 육해공군 도로를 이렇게 오는데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이렇게 태워달라고 손을 흔들더래.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태워주려고 이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어진 거야. 아, 여기서 귀신 얘기가 자주 되더니 이게 바로 귀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달린 거야. 달리는데 이제는 앞에서 차를 막고 흰옷 입은 여자가 또 이렇게 흔드는 거야. 저 세워달라고. 아, 이건 귀신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밟고 가는 거야. 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사람을 치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차를 세우고 확인을 해본 거야. 취했으면 그 어디인가 뭐 핏자국이라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이제 내려서 이렇게 뒤에 바퀴도 보고 그런데 아무 흔적도 없는 거야. 얘가 그때 확실하게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로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몰고선 제대로 차도 뭐 집어넣지도 못하고 세워놓고 그냥 들어와서 뭐 아는 거야. 그게 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진감인가 했어. 얘가 거짓말 하는 것 같진 않고 병까지 알았으니까 뭔가 헛봤구나. 헛볼 수도 있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요일날 내가 외출을 받아가지고 구룡포까지 나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이제 술 한잔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귀대하려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런 거 구룡포에 그럼 거기서 이제 차가 태워다가 부대까지 보내줘요. 군대차겠지. 군대차. 그런데 거기서 술을 먹다가 조금 늦었어. 그래 불이 나게 그냥 거기 약속장소에 갔더니 이미 차가 떠났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 제 시간에 귀대를 아니면 귀대를 하지 않으면 탈영이야. 탈영은 굉장히 그 죄가 커. 그래 부대의 주번장한테 전화를 했지. 늦어서 못 들어가는데 내일 일찌감치 차를 타고 들어가도 되겠냐 했더니 0.1초 내로 뛰어와 그런 거야. 아 이건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가야 되는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운전병이 얘기한 그 지역을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거야. 큰일 났구나. 나는 물론 귀신은 안 믿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러나 가긴 가야 돼.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거의 뛰다시피 해서 가는데 딱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귀신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그러나 안 가면 안 돼. 하여튼 가는 거야. 걸어서? 하여튼, 응. 걸어서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가는데 그때 그 시추에이션이 뭐냐면 그 포항에서 대보까지 가는 길을 육해공군 도로라고 그래. 그게 왜 육해공군 도로냐면 아, 이렇게 이제 포항에서 대보까지 가려면 오른쪽은 바다. 바다가 절벽이에요. 절벽 밑은 바다. 또 이 절벽 위는 산. 그 중간을 깎은 게 도로야. 그러니까 똑바로 갈 적에는 육군. 그 다음에 이게 바퀴가 빠져서 이렇게 수공에 뜰 적에는 공군. 근데 물에 빠지면 해군. 그래서 육해공군 도로라고 험한 도로예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거길 가는데 역시 그때가 겨울이지만 역시 귀신 나올 시추에이션이야. 뭐냐면 몇 시쯤 됐지 때가? 그때 이제 뭐 한 11시 12시 그때쯤이니까 이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래는 이게 절벽 밑에 바다하고 그래서 그때 겨울이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 이 파도 소리가 철썩 철썩 움직이고 또 이 왼쪽에 산 쪽은 또 역시 절벽이지만 이렇게 바람 때문에 가랑잎이 서로 움직이고 또 깜깜한데 깜깜하기만 한 게 아니고 이 등대뿔이 또 반짝반짝 하는 것도 아니고 번쩍 그 시간이 굉장히 늦더라고. 번쩍 그 빛이 나타날 때가 되면은 그 길거리에 있는 나무들 내 그림자가 촥 비쳐. 이게 환한데 이런 형상이 이렇게 된 그림자가 촥 비치고 또 한참 딱 깜깜하다 보면 환한 게 환하면서 검은 그림자가 촥 비치고 근데 이제 이런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또 그런 그림자가 생길 거라 하고 기대했는데 배랑 안에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그림자가 바뀌었다는 건 뭐를 뜻하냐. 뭔가 상황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아 무서우면은 머리털이 쓴다는 걸 거기서 난 느꼈어. 머리털이 쓰더라고. 근데 그것까지 중간에 그러면서 가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운전병이 말한 그 위치에 이제 오게 된 거야. 저 귀신이 났다는 그 위치. 그 위치에 오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항상 뭐 그런 건 없다 믿으니까 그냥 긴장은 되지만 참고 그냥 가가지고 결국은 내가 귀신을 보지는 않고 부대까지 갔어.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아 그때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귀신이 있다고 마음을 약하게 먹는 사람한테는 어떤 상황이 귀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를 내가 거기서 느꼈어. 어쨌든 아, 귀신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땀을 흘리고 머리털이 쓰고 그런 귀신과 관계되는 체험을 했다는 얘기. 아니 귀신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보지. 어쨌든 좋은 체험을 했어. 그래 다음에 다른 얘기 하자 얘들아.